아이돌 마스터에는 다양한 노래들이 있습니다. 그중 샤이니 컬러즈는 유닛을 중심으로 한 시리즈인 만큼 다양한 컨셉과 이야기를 가진 그룹곡이 존재하죠. 그런 샤이니 컬러즈가 준비한 새로운 앨범 시리즈 스바사 아이돌들의 솔로곡이 드디어 공개, 샤이니 컬러즈 뮤직 소개. 이번 시리즈는 각 아이돌별 솔로곡 편. 첫 번째 앨범 시리즈는 컬러풀 배더즈 스텔라. 이번에 알아볼 곡은 초콜릿 하면 이 아이돌, 초코를 알리기 위해 노래도 준비한 그녀의 곡, 치유코의 초코데이트 썬데이입니다. 초코데이트 썬데이, 컬러풀 패더즈 스텔라에 수록된 악곡으로 소노다 치유코의 첫 솔로곡입니다. 첫 공개는 2020년 12월 22일 인게임 버전이 공개, 앨범의 발매는 2021년 1월 20일 컬러풀 패더즈 스텔라로 발매가 되었습니다. 작사는 코마다 아메코, 작곡 편곡은 나카노 리우타씨가 담당하셨습니다. 츠바사 방클걸 대표 초콜릿 아이돌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치오코, 노래 역시 초콜릿을 넣어서 초코데이트 썬데이. 멜로디는 치오코의 밝은 성격과 시너지를 발휘해서 팝하며 재밌는 멜로디를 들려주며, 가사 속에는 중독성 있게 반복되는 가사와 말장난이 섞인 가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치오코가 초코 아이돌이 된 계기가 치오코라는 이름이 초콜릿의 일본식 발음하고 비슷해서인데, 가사 중간에 있는 쪼꼬매 발음이 일본식으로 초코시라고 발음이 되기도 하기에 치오코의 말장난식 캐릭터성을 가사에서도 강조하는 것이 느껴지는 초코 노래. 초콜릿과 관련해서 노래의 장르는 달콤소스라는 형태의 러브송의 형태를 들려주며, 썬데이라는 단어 그대로 초콜릿처럼 달달한 주말을 그와 함께 보내면서도 그 시간이 끝나가는 씁쓸함을 초콜릿 맛으로 표현. 초콜릿은 달콤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씁쓸한 맛도 나기에 치오코의 초콜릿 아이돌이라는 개성과 러브송의 사랑 이야기를 잘 섞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특이하게 이 노래는 꽤 현실적인 가사를 가지고 있는데, 노래의 배경이 썬데이이며 이는 일요일을 배경으로 들려주는 노래인데, 중간중간 월요일이 가까워진다는 가사는 꽤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부분이네요. 치오코의 개성 중 하나는 말장난에 비슷한 어미로 자신을 어필했다는 것. 그런 개성을 노래 제목에서부터 잘 어필하고 있습니다. 초코데이트 썬데이라는 곡명을 풀어서 설명하면, 초코데토는 초코레토를 딱 한 음절만 바꾼 단어고, 동시에 초코와 데이트를 합성한 조어. 그리고 디오는 산데의 경우 일요일을 의미하는 썬데이와 아이스크림 디저트의 일종인 썬데이, 썬데, 썬디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처럼 치오코의 디저트 이름 말장난으로 만들어진 캐릭터 설정을 노래 제목에서부터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노래의 전체적인 배경과 내용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달콤하면서도 씁쓸한 정통적인 러브송. 썬데이를 맞이한 치오코가 즐거운 주말을 보내기 위해 사랑하는 그와 달콤한 주말 데이트를 즐기는 지극히 평범하면서도 달콤 씁쓸한 사랑을 들려줍니다. 같이 있는 일요일은 달콤하고 즐거우며 어리광을 부리고 싶지만, 그런 즐거운 시간이 점점 지나고 원데이라는 씁쓸하며 아쉬운 날이 오며 그와 헤어지는 시간이 다가온다는 아쉬운 내용을 들려줍니다. 이렇게만 들으면 평범한 치오코의 평범한 사랑 일상 노래겠지만, 샤니머스 아이돌들의 첫 솔로곡들은 그런 스토리 형태의 아이돌들의 설정 혹은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말했었죠? 노래의 전체적인 스토리는 러브러브한 스토리지만, 속을 까보면 러브송 안에 치오코의 캐릭터 설정을 가사 속에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사를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중간중간 말장난스러운 발음의 가사들이 다소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치오코의 초콜릿 아이돌이라는 설정을 각인시켜주는 부분, 초코 아이돌의 탄생이 비슷한 발음에서부터 시작된 시초라 그런 캐릭터성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파도 소리에 도야하는 앞뒤 가사를 생각하면 헷 그거 문제될까로 해서, 이는 잘 먹는 치오코의 설정을 잘 표현하는 부분, 방치당하면 하트의 하토는 영어로 핫, 따뜻함을 뜻하며 뒤에 식어버리니까 꼭 하고 안아와 이어서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달라는 달콤한 가사, 사랑하는 달콤 쓸쓸한 썬데이는 통상적인 아이스로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일본에서 아이스크림을 축약해서 부르는 아이스에 룰을 붙여 동사 일반형처럼 표현, 아이스크림처럼 달콤하지만 언제 녹을지 모르는 그런 씁쓸함을 표현하고 있는 가사로 보입니다. 이처럼 치오코의 캐릭터성이 디저트적인 면과 비슷한 발음을 불리는 면을 잘 살린 재미있으면서도 달콤 씁쓸한 러브송. 특히 본 노래 중간중간 치오코다운 가사들도 숨어있는데, 대표적으로 앞에서 말한 쪼꼬미란 단어를 일본식으로 발음할 시 초코가 초콜릿의 일본식 발음이 초코랑 비슷하다는 부분이 있으며, 이 가사는 치오코의 진정한 속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애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부럽긴 하지만 마법 마이 오리지널, 이는 자신의 설정인 초코 아이돌에 대해 고민하면서도 평범한 자신에 비해 다른 아이들은 확실하게 어필되는 특징이나 설정으로 인해 부러워하면서도 고민을 하는 이야기를 느끼게 해줍니다. 그걸 인지하고 노래를 다시 들어보면 마음을 전하고 싶다든지 더 곁에 있어달라는 가사들이 더욱 애절하게 들려옵니다. 마치 남들에게 기억되고 싶어하는 초코 아이돌 소노다 치오코의 모든 것을 말이죠. 오늘은 치오코의 솔로곡 초코데이트 썬데이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치요코의 초코 아이돌의 탄생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작은 말장난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럼 만들어진 캐릭터라 고민도 많이 하고 캐릭터 변경도 고심하던 옛날에도 있었지만 지금은 초코 아이돌의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활동하고 있죠. 노래 자체에서도 작은 말장난을 중심으로 달콤하면서도 씁쓸한 사랑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는 치요코의 초코 아이돌로서의 상징을 잘 표현하면서도 초콜릿이라는 개념을 잘 살린 달콤 씁쓸 러브송을 잘 들려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가장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은 월요일이네요.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고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